예스. 아, 이게 명곡. Listen. 명곡의 반주구만. 헤이. 예. 드디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와버렸어. 라이브를 켰는데요. 이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아이고. NCT 드림의 새로운 앨범 Dream Escape Countdown Live에 온 시즌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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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부터 한 명씩 인사를 해볼까요? 네. 시즌이 여러분들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저희가 돌아왔어요. 왜? 여러분들 보러. 예. 마크입니다. 오늘 멘트 좀. Hello everyone. 我叫冷俊です. 大家好，我是黄俊. 오이. 이번에 3D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저희가 드림 이스케이프로 돌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저희에게서 탈출하지 마세요. 오. 오~ 아, 준비했는데. 와, 멘트 좋다. 섹시. 좋다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 백발. 오랜만에 백발로 돌아온. 와, 진짜 잘 나온다. 나 백발. 거의 벽인데. 근데 벽이랑 거의 나 백발. 요정 같아. 아, 재밌나. 아, this is 재민나. 재민노. 네, 오늘 정말 뭐라 해야 되지, 한 8개월 만에 우리 드리미들이 돌아왔는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 일단 저는 철러고요. 그리고 아, 저희 진짜 그랬어. 오랜만에 컴백 라이브 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요정 같아. 나? 요정 같아. 고마워. 고마워요. 나? 너야? 네. 에이. 에이. 안녕하십니까? When I'm with you. When I'm... 혹시 지성이는 카멜레온인가요? 네, 지금... 근데 지성이 이 머리색 진짜 어울려 잘. 이번 시즌, 이번 앨범 시즌? 머리색 한 다섯 번 정도 바꾼 네, 지성입니다. 와우. 와우. 열정상. 근데 너 이 머리 언제 염색상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였어? 어제 힘들었어. 잘 어울린다.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해서 있어. 저희가 이렇게 네. 스무디. 어떤 맛일까? 오늘은 시즈니에게 다 보여줘야겠네. 그냥 세찬입니다. 반지기 어려운 컨셉을 잡으셨네. 오케이. 네, 작년부터 네. 이번 앨범 멋있었어. 스포 조금씩 했는데 바로 그 앨범 드디어 시즈니에게 소개하게 되네요. Yes, right. Yeah. Yeah. Okay. 네, 오늘은 이번 앨범과 함께 등장한 드리미들의 새로운 세계관부터 뮤직비디오 스포는 당연하고, 그리고 수록곡 미리 듣기,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모든 오 마이 갓! 다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돼?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와, 너무 좋다. 큰일 났는데. 네, 칠드림이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시즈니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연말 시상식부터 앨범 준비까지 저희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아, 예? 연말 시상식 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한번 연말이 너무 옛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 와. 근데 정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이 앨범을 진짜 작년부터 꽤 오래 준비를 한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앨범에 대한 첫 의견 회의, 우리 Broken Melodies Comeback Live, 우리 그때 컨텐츠 찍고 우리 거기 촬영장에서 라이브 했잖아. Broken Melodies 곧 나온다고. 근데 그 라이브 끝나고 우리 그 회의실에 모여서
이번 앨범 이번 연도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때 정했어. 그때 그랬어? 어 그때가 나? 처음이야. 난 그때였어. 난 우리 투어 때. 나 나도 투어 아니야, 때. 아니야 아니야 투어 때. 전에 얘기를 했었어. 찐이야. 그게 찐이었어. 철러가 기억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니야 그 전에 한번 얘기했어. 아니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 시작한 게 틀을 잡은 게. 아무튼 그래서 사실 연말 무대가 아니라 그냥 작년부터 어 좀 이어져 있는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맞아, 하고 맞아. 그러고 연말까지 하고 이제 올해가 왔는데 뭐 어떻게 지냈어요? 올해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3개월이 근데 벌써 근데 3개월 지났어요. 전이긴 한데 우리 시상식 무대들 잘 준비되긴 했었어. 우리 그러네. 포이즌 무대도 진짜 좋았고 SOS 무대도 진짜 좋았잖아. 맞아요. 그거 되게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러네. 너 얘기하니까 생각나. 그리고 이번 앨범을 위해서 저희 도쿄 SM타운 가서 진짜 여러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챌린지도 많이 찍어놨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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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컴백하고 곧 많은 챌린지들 공개될 예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컴백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부어야죠. 시간. 아, 어,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네. 어디서? 쏟아 부어? 어디서 본 거? 방금 제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한 건데.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한 건데. 표절이 표절. 아, 이런 아이디어들 예민해. 아무튼 근데 우리 진짜 확실한 건 진짜 바쁘게 지내긴 했어요. 이 앨범 준비를 위해서. 맞아요. 저희 일본 예능도 찍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거 나왔어 이미. 맞아. 그거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얘기한 거야. 비하인드 스토리 텔러야. 그래 그래. 아무튼 네 아무튼 일본뿐 아니라 올해는 드림쇼 3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CJ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죠. 우리 이미 네. 준비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준비 중이죠. 그러네. 11월 달부터 녹음 시작했나? 네. 아무튼 네. 드림 익스케이프를로 시작해. 2024년은 드림이 정말 바쁜 진짜? 한 해를 보낼 것 같은데 진짜로? 저희가 어제 그 스케줄을 대략 1년씩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소감을 좀 말해볼까? 진짜 진짜 이렇게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이렇게 다 하다가 어? 올해 끝났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매니저 형 누나들께서 굉장히 테트리스를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그걸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난 너무 멋있지. 신기해. 저는 제가 8월 달까지 뭘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아니야, 있어요. 참 뭐라 8월 달까지 알고 있어. 어? 12월 달까지. 아 12월 아 맞네. 아 들었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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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한해 이미 다 살았어요. 한번 쫙 봤어.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시즌이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 그렇습니다. 좋아요. 읽어주시죠.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원래 5시부터 6시 컴백 라이브인데 우리 말이 많아서 30분 더 일찍 시작하게 된 게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우리 말 많아서 그런 설마. 아 근데 그것도 있고 오늘 아, 될지 모르겠어. 예. 네. 그래서 어, 그게 오히려 좀 자부심이 느끼더라고. 예. 네, 댓글로 우리 드림이들 너무 귀엽다. 되게 자랑스러워. 해, 지성이 해, 머리색 리즈. 지성이 머리색 너무 잘 어울려. 안 보고 있잖아. 제가 머리색. 예. 마크 볶음 플리즈. 네, 굉장히 많은 아무거나 읽은 댓글 신선하다. 근데 이게 언어가 다양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범위 바뀌어가지고. 다양. 런쥔이 형 컴백 축하해. 애기 두루. 제노 머리 귀여워. 여보. 런쥔이 머리 예쁘다. 예쁘아드. 예쁘아드. 예쁠. 얘들아 우리 1년 내내 만날 수 있는 거니? 그렇죠. 아, 진짜 오. 진짜 1년 내내 만날 수 있다. 진짜. 여러분의 스케줄이 된다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지성 씨가 읽어 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첫 제작 미팅부터 오늘 앨범이 나오기까지 횟수로는 2년. 야. 와! 횟수로는 2년. 와, 진짜? Amazing. 아, 횟수로. 너가 말했어. 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니까 그쵸, 횟수로. 너.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든 앨범인 만큼 너무 좋은데요. 총 6곡이 담겨 있고요. 와우. 이 시대의 청춘들의 고민과 방황을 공감하고 같이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리오. 아, 타이틀곡은 시신이 모두 아는 대로 스무디. 근데 이번에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앨범 사이즈가 정규는 아니었잖아요. 네. 정규는 아니었는데 되게 많은 게 나와서 갖고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규모가 정규지.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우리 딱 정하자. 이거 정규로 할까 미니로 할까 아니면 다른 걸로 불러볼까? 그냥 드림이 스케이프야. 다른 정규. 다 아니야.
반반할까? 안규 아, 들었어? 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듣고 가야 돼. 그 지성이 뭐라고? 아 넘어가 넘어가. 아 아니야. 넘어가 넘어가. 나 오늘 그만. 넘어가 넘어가. 빨리 하고 이거 이거 해야 돼. 기대 기대 지성 씨 뭐라고요? 다 보여줘야 돼. 진짜 그 정규 나쁘지 않아.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그리고 이번 앨범과 함께 아, 미안합니다. 아유. 앞에서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드림의 새로운 세계관. 짜잔. 아, 이 세계관은 진짜 너무 좋아. 3월 한 달 동안 티저 이미지와 다섯 가지 챕터로 이루어진 이스케이프 필름을 통해서 드림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담은 세계관을 또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네, 시즌이 여러분들이 매일 밤 저희 컨셉 필름을 해석하려고 되게 아, 대박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게 너무 근데 좋아 보였어요. 탐정이야, 네. 탐정. 네, 시즌이들이 매 눈으로 구석구석 분석하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자꾸 돌리고 있는 거. 철로 목소리인지 아닌지 아니 분분했던 스피커 목소리. 나 억울했어. 아 맞네. 아, 죄송한데 아직 다 안 읽었잖아. 그래 그래. 뒤에 물결 살릴라 그랬는데 넘어갔네요. 어, 죄송해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시즌이 바로 알아맞힌 추인검도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세계관이 전체적으로 처음과 끝 현실과 꿈이 맞닿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의 시작인 추인검과 이번 앨범이 연결되는 같은 구조. 구도. 같은 구조? 구조? 비슷해요, 구조가. 그쵸, 그쵸. 네. 구도. 네, 같은 포즈의 사진을 양쪽에 놓고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우. 저희 티저 사진 보면은 기즈. 그 옛날에 우리 추인검 때 찍었던 단체의 그 구성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찍었던 구성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맞습니다. 똑같이 찍으려고 했어요. 위치는 똑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세계관, 우리 세계관 작업이 우리 직접 더 많이 참여했잖아. 맞아. 난 솔직히 네. 우리 이때까지 NCT로 그 세계관 그 Empathy 그런 거 우리 그때도 Empathy. 찍었었잖아. 나 무슨 내용인지 전혀 Empathy. 몰랐었거든. 근데 이번은 나 완전 제대로 공부하고 모든 내용 다 이해하고 그걸로 몰입해서 연기하니까 그게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맞아. 되게 이 세계관을 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새롭게 했었던 게 작가님과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그러니까 맞아. 질의응답 맞네. 거를 저희가 와, 맞네. 일일이 다 써서 그걸 토대로 그런 오, 컨셉이나 MBTI 맞아요. 테스트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런 거, 그거 진짜 재밌었어. 그런 걸 해서 오. 뭔가 그 각자의 좀 맞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설정해서 왜?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그런 세계관을 만들면서 좀 뭐하냐 뭐하냐 자기에 대해서 아니, 공부하는 자꾸 시간이 되지 않았나. 내 사진 던져요. 형 내 사진 던져요. 난 그거를 잊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회의가 많았는데 진짜 첫 설문조사는 진짜 그거였다. 맞아요. 그게 스타트였다. 그거 진짜 재밌었어. 드라마타이징의 스타트였어요. 저는 당분간 그래서 회의 안 들어가려고요. 진짜 네? 좀 너무 힘들긴 해. 힘들긴 한데 좋았잖아. 근데 진짜 이번 이스케이프 필름 이 저희 트레일러 영상이 네. 진짜 맨날 12시 새벽 12시에 공개되잖아. 그렇죠. 나 진짜 그때 항상 기대했어. 박수. 그리고 네. 이스케이프 이스케이프 내용 자체는 런쥔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맞아. 드림 이스케이프 필름 써주신 작가 황런쥔 선생님 모셔보도록 모셔왔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네, 선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먼저 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준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인준. 네, 작가님 이번 인준? 드림 이스케이프 필름 전체적인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 영감은 일단 첫 티저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의 깔끔한 옷들과 깔끔한 단정한 그런 모습 단정한 그쵸? 단정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바라는 상처 투성이었다. 아, 오 마이 갓. 아이고 아파라. 소개 시 있네요. 영감이 왔어요. 마치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영감이 좋았다. 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감 다 되게 멀쩡해 멀쩡한 모습인데 사실 마음은 상처 투성인 것처럼 보여줬어요. 와 그걸 표현한 거를 스타트로 시작해서 벌써 느낌 있다. 스토리를 연장을 시켰죠. 야 혹시 런쥔 인준 선생님의 마음의 상처는 어떤 건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제 마음의 상처는 아 오늘 혜찬 씨가 마음의 상처를 입죠. 아 그러네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혹시? 이거 말해 이거 말해줘 제발 말해줘 이거 될까요? 이 얘기 꺼내? 이거 무조건 말해 아, 얘기 꺼내? 뭐, 아 나 미안하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나는 오늘의 TMI 인준이의 의견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얘기할까 말까
아니 갑자기 이 주도권이니까 아니 얘가 물어보는 바로 그냥 웃겼어. 일단 오늘은 앨범 발매하는 날이니까 네, 그건 나중에 풀어주죠. 네. 풀어드리도록 아무튼 그래도 진짜 런쥔이의 진짜 장난 아니라 런쥔이의 이런 열정적으로 의견 내는 모습을 보고 괜히 좀 자극을 받고 이 앨범을 정말 받았죠. 애정을 쏟으면서까지 네. 하고 맞습니다. 있는 멤버구나. 소중한 멤버구나. 맞아요. 제가 알기로 이 트레일러 위에서 런쥔이 우리보다 더 많은 회의 참여했었나? 아, 맞아 맞아. 그러네. 자신있게 말하세요. 나는 정확하게는 몰라. 아무튼 그거만큼 진짜 이 앨범은 특별한 앨범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성이가 뭐 얘기할 거 있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스케이프 필름 촬영을 할 때 각자 뭔가 좀 새롭게 시도한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이제 발레. 아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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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레에 대한 후기를 좀 말씀해 와, 주세요. 와 그거 정말 여러분 진짜 뭐 운동 있잖아요. 네. 종아리 키우려면은 발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네. 네. 아 얘기하세요. 얘기해. 제가 이틀 배웠어요. 종아리 이틀. 키우고 싶은 사람. 아 진짜 이틀 배웠는데 그 이틀 동안 종아리가 진짜 못 걸어 다닐 정도로 베겼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필름을 준비한 건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성이가 이번 발레를 찍기 위해서 연습생 때 미리 발레 수업을 들어서 그때부터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이 드림 이스케이프 필름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 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지성 씨 그거 얘기해도 돼? 뭐요? 너가 이해한 거 아,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 너가 얘기한 게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아, 거예요. 아, 알아? 아, 알고 계시겠죠. 아, 그래? 설마 대역? 그게 나일 리가 없잖아. 대역, 대역. 아, 대역. 그게 나일 리가 없잖아. 아 너 아니었어? 아 오바하지 마. 너 알잖아. 다른 시신이도 나 오. 좋았다 좋았다. 오, 너만이 아니야. 나도 연기력 그랬어. 연기력 나쁘지 네. 않았어. 자 감독님이 네. 이제 편집을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기가 막히게 해주셨더라고. 그냥 지상인데 그 정도 발레 할 수 있어요. 아 완전 맞아요. 그리고 또 제노의 그 환한 등 근육. 아. 야, 그게 또 그 아주 그때 형 그 장면 나오자마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SNS 다 올렸어. 그러니까 너가 제일 좋아하더라. 너가 제일 좋아하더라. 네, 그 제노 등 근육 사실 대역이 저였거든요. 와, 제일 웃기다 진짜. 와. 이거 좋았다. 제일 이거 좋았다. 제가 얼굴 나왔고 이거 진짜 좋았다. 저도 이걸 10년 전부터 원래 폭풍이랑 다 있었는데 이번 필름을 위해서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미쳤다. 그래서 아, 이거 좋았다. 네, 이번에 대역을 특별히 대역의 찬이었구나. 네, 또 런쥔이 제노가 또 사격을 아, 했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그거는 사격이었는데요. 반동은 연기였어요. 아, 오. 보여주시죠. 둘이 지금 같이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건 사실 옆모습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앞모습은 아, 좀 귀여워 보이고 오른쪽으로 한번 네. 네. 보여주세요. 와, 옆으로 하면 옆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옆을 살짝 대갔어. 아, 야, 이거다, 이거다. 어, 시작. 약간 포스터 같은데요? 아,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귀여웠어. 귀여운데? 근데 런쥔이 그 거울 보고 그 유리창 보고 그 깨지고 그 세 개 딱 다 다른 표정인 맞아. 것도 진짜 잘 나왔어. 아니 비하인드로 런쥔이도 아. 올렸었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걸 보면은 진짜 한 테이크로 그 세 개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해. 아니 얘가 이거 연기하고 그 모니터 그 매니저 형들 찍어준 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보내서 자랑하려고 이미 보냈었어. 그때 아, 촬영 나한테도 알아. 보냈어. 아니 근데 아무튼 진짜 그 세 가지의 감정을 한 테이크로 했을 때 어땠어 기분이? 나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이거 엔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했는데. 그거를 한 5분 동안 맞아, 영상이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한 2초 나왔나? 아이패드 왜 이렇게 큰 그래서 인스타에 다시 올렸어. 근데 그 런쥔이가 화내는 그 연기를 해야 될 때 제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야? 왜 화났어? 야, 그게 찐이지. 그게 찐 연기지. 진짜 놀랐어. 그리고 이제 마크 해찬 이진법. 네. 이진법이 무슨 뜻일까요? 00111011001001. 아, 그게 이진법이구나. 이진이라는 분이 만드신 아, 법인데. 네, 이진. 성이 이씨군요. 그래서 이름이 진법이야? 네, 그래서 뭐 그때 노력하는 저는 모습. 개인적으로 마크 형의 그 영어 대사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혹시 저... 앵콜을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So가 아쉬웠어. So, what if all this could just be so easy, just like. 와. Don't change.
근데 아무튼 이거는 가사죠, 가사.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어찌 됐든 저희가 다 뭐라 하지? 어쨌든 되게 힘든 상황에 약간 되게 뭐라 하지? 통제되어 있고 그치, 저희 그치, 막 그치. 억압되어, 억압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랑 해찬이는 사실 따라 써야 되는지만 해찬이가 그걸 따라 안 쓰는 걸 보는 내가 어 해찬이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너가 그러다가 그 이거 말하고 옆에서 무서워하는 그거 있잖아. 무서워하는 거 진짜 귀여웠어. 아무튼 그런 스토리라인이 저희가 진짜 애니메이틱을 받았을 때부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수록곡 중에 Unknown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과 그 Don't Change, Be Brave 이 부분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 가사도 너무 좋았고 그걸 결국에 해찬이한테 뭐 그 가사도 가사지만 이걸 써가지고 이제 보냈다는 그 전체적인 그림과 엔딩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너무 그런 뭔가 집중하고 수업해야 되는 분위기에 딴짓하고 있는 해찬이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원래 연기는 실제 일어난 일 생활 연기. 생활 연기. 맞아요, 생활 맞아요. 그냥 나 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트레일러 다 우리의 수록곡을 써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우리의 노래를 잘 붙게 했어. 잘 붙게 했어. 만약에 좀... 잘 안 붙게 하면 영상도 별로고 노래도 별로게 나와. 아, 너 말 잘. 둘 다 잘 나와. 말 잘했어. 둘 다 잘 나오게 만들었어. I can't feel anything. 그래서 그게 진짜 멋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리고... 또 재민이 철러는 검술 액션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둘 양이들의 싸움. 네, 그리고 그 왜 익스케이프 필름 촬영 가령 에피소드가 왜 바로 넘어가요? 왜 너는 얘기 안 하세요? 어? 아, 그냥 한번 해봤어. 아, 웃긴 포인트였구나. 아니, 근데 나 진짜 그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처음엔 몰랐는데 그 진짜 어쨌든 철라가 그 알을 안 먹었잖아, 그 약을. 그걸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그건 진짜 너만의 스타일의 연기의 표정이었어. 난 사실 진짜? 그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약간 감동이긴 했는데 근데 알약을 입에 넣고 있으면 녹지 않아? 녹지, 그치, 염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컬러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어쨌든 이 알약을 혀에를 쓰고 나오는 모습이 사실상 예뻐 보이지 예뻐 않... 볼 수가 없는 맞아,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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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컬러가 너무 괜찮겠어. 맞아. 웃으면서 네. 너무 잘 잘했어. 해가지고 내가 네. 그래서 칭찬. 그래서 촬영장에서 감독님이나 저희 회사 다른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뱉을지에 많이 얘기 나눴었어요. 맞아요. 또 오늘 재능이 있어. 재연해 볼까요? 약이 없다. 약이 없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수를 검수 우리 기억할 걸? 뭐? 기억해? 우리 그때 했던 거. 우리 아, 우리 그날 그 촬영장에 도착해서 배우고 바로 찍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카메라로 봐야 멋있는. 아, 그거 맞아. 네, 정말 약간. 근데 멋있었어. 한복 입고 한번 찍었다가. 그러니까 액션 하는 멋있었어.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액션적으로 움직여.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아니 재민이도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아, 그때. 그 몰입을 했던 눈빛이 난 봤어. 난. 그래. 좋다. 네. 아무튼 근데 진짜. 네. 지성 씨? 다음 익스케이프. 그리고 저희가 또 개인 티저 영상도 한 명씩 나왔었죠. 맞다. 맞다. 우리 다 따로 찍었잖아. 그 얘기구나. 맞아, 맞아요. 이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난장판 속에 우리만 이렇게 딱 멋있게. 아, 다 똑같구나. 그런 하는 거. 그. 네. 해찬 씨는 그 강도가 되셨는데. 아, 맞아요. 근데 맞아. 난 해찬이 거가 진짜 진짜 거의 최다. 너가 은근 너 연기를 진짜 찰떡같이. 근데 강도가 당황했어. 이게 강도 맞아, 맞아. 아니 첫 번째 테이크 이게 원 테이크였거든. 와. 원 테이크 하고 이제 대단하다. 나중에 이게 다 따로 찍은 건데 그 강도가 딱 발로 딱 밀쳤는데 커피가 내 얼굴에 촥.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난 그냥 계속 했단 말이야. 오. 그래서 한 번에 끝나긴 했어. 미쳤어. 그래서 그게 나온 거야? 와,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좀 그 커피가 튄 게 나온 거야. 이게 느껴지는 거야. 아, 이거야. 다행히 커피가 차가웠어. 와. 아, 근데 나 마크 형 티저가 진짜 난 진짜 멋있었어. 맞아. 진짜? 아니 나 그거 보고 약간 와 이게 뭔가 그 패션 얘기였어. 패션 필름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약간 좀 날 것이었어. 나 이어폰 광고인 줄 알았어. 어떤 전자기기 광고인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 위버스에 올렸던 게 그 아이패드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와 스포구나. 맞습니다. 대박이다. 아, 근데 나는 이쁘게 나오긴 했어. 앙큼하네. 진짜 멋있었어, 솔직히. 스토리가 약간 이해를 다들 못 하셨을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제
그 꽃이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근데 꽃을 반지로 만들었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영상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스토리를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나다니는 차를 다 무시하고 그 중간에 있는 꽃을 다가가는데 차들이 막 사고를 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엄청 꽃을 보호하려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나는 그 꽃을 그냥 따서 반지로 만든 거지. 아, 우정반지. 우정반지네. 우정반지. 그 꽃을 꺾어버린 거네. 생명 하나를 없앤 거네. 근데 예쁜 꽃이 없어졌네. 근데 그게 포인트였어. 그게 포인트래. 이게 진짜 맞아? 되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모순, 모순. 아, 약간 일부러 모순이네. 지상 씨? 네. 아 사실은 이거는 약간 지금 약간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바로 해찬 씨로 넘어가는 건 아니요. 그건 전 그래도 지성 씨 멘트까지 한번 읽었어요. 드디어.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전에 지성 씨 멘트. 이스케이프 필름만큼 무대도 멋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야! 이 중요한 말을 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아니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데뷔 우리 좀 지금 9년 차인데 네. 오래 될수록 더 부끄러움 타. 아, 더 몰입하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지성이 끼 하나 보고 갈게요. 아, 그래, 그래. 끼 하나 보고. 셋, 지성이 원샷 잡았어요. 6, 7, 8. 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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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대라고! 뭐 하냐? 야, 제대로 안 해? 지성, 뭐 하냐? 지성아. 하나, 둘, 셋. 똑바로 해. 큐. 안 붙였어. 안 붙였어. 지성아, 빨리 할게. 오케이,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소리 내야 돼. 하나. 미치겠다. 하나, 둘, 셋. 큐. 으아. 자, 네, 그럼 드디어 바로 단체 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체요? 네. 와. 보여줄게요. 우리 6, 5, 6, 7, 8. 큐! 와, 대단하다. 큐큐큐! 큐큐큐큐! 오케이. 자, 여찬 씨. 아, 나 이거. 네, 드디어 시즌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을. 이야. 해주세요. 수록곡 공개. 음악하다. 이스케이프 필름을 통해서 좀 앉아서 말해주면 안 될까? 어땠나요? 좋았으면 소리 질러. 드립. 오늘 해찬이 좀 해줘야 돼. 음악 주세요. 뭐하냐? 와. 에브리바디 맥스 노이즈. 오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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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I can feel. 이제 이제. 이게 포인트야. 아 진짜. 네. 멋있어. 노래 진짜. 자 재민 씨 어떤 곡인가요? 바로 I can feel anything 이라는 곡은 Dream Escape의 시작을 알리는 NCT Dream의 변화와 도전을 표현한 곡인데요. 무감각한 현실에서 꿈으로 탈출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을 몽환적인 사운드에 한번 담아. 키야 멋있어. 좋았습니다. 네. 자, 이 곡은 녹음할 때 굉장히 재밌었죠. 뭐가요? 네. Erase from my mind. 아 맞아 맞아. 너 그렇게 녹음했어? 형 어떻게 했어? 맞아, Erase 우리 그렇게 했어. From my mind. 맞아, 나도 그렇게. 아 그렇게 나도 하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잘랐어. 잘랐 잘랐. Erase from my mind. 이걸 짜 자른 거야. Erase from my mind. 이렇게 끝나. 맞아 맞아. 잘한다. 어떻게 잘랐어? AI인 줄 알았어. 몰라? 근데 아, 이 나는 이 노래 소개할 에디팅으로 때는 잘랐지. 꼭 지성이가 지성이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성이 최애곡이잖아. 저는 아 진짜 이거 관해서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아, 네. 이거를 그럼 저는 제일 좋은 것만 하나 얘기해 줘. 아 저요?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사실 이 곡이 우리한테도 사실 작사의 기회가 왔었잖아요. 네. 오 맞아요. 그래서 지성 씨 어떻게 됐어요? 탈락했습니다. 예! 되게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뭐. 되게 가까웠던 건 재민이. 아 그거는 다른 곡이야 근데. 다른 곡 재민이. 그래? 다른 곡이야. 아 근데 나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몰라. 그게 언노운. 아 언노운이었어? 아 근데 예. 아무튼 오케이 오케이. 여튼 네. 탈락당했대. 아 탈락이라기보다 어쨌든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아 근데 그치? 더 좋은 걸. 이게 나 제가 이때 기억나는 게 아침까지 했었는데 아이고. 이틀 동안 아침까지 했었는데 결국 다 못 썼어요. 아 못 말인지 약간 시간이 많이 없었지. 아 내가 그냥 생각 막 계속해가지고 아, 많이 잘 못 썼어요. 예. 헤매가지고. 그러면 지성 씨는 그럼 요즘 좀 무감각해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과연 무엇인가? 제일 궁금하다. 요즘 옛날에는 너무 단 거를 못 먹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끝없이 들어가요. 단 거? 너 원래 단 거. 단 거 원래 잘. 너 원래 단 거 엄청 잘 먹어서 당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무감각해져서 잘 들어간다고?
뭔 소리야? 아니, 옛날에는 너무 단 걸 계속 먹으면 그래도 아 혀가 막 조금 까끌까끌거리고 예, 과연 이 일곱 명 중에 누가 중국인이었을까? 방금 철러 진짜 한국어 처럼 너 진짜 한국말 잘한다. 네. 말 또 늘었네? 갑자기 줄었다가? 아 진짜 재미 씨 그러면은 재미 씨 영원히 무감각해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까요? 아 영원히 무감각해지고 싶지 않은 거 사랑이죠. 사랑. 오 야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야. 네 사랑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무감각해질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느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즌이들의 사랑이네. 아니야 근데 좋았어. 사랑은 완벽해. 진짜 그렇긴 해요. 자 그렇다면 다음 곡? 다음 곡. Our new title song. 잠깐만. 아, 뭐? 끝이야? 풀 줄 알았죠. 민 다 추고 있어. 안돼 아! 오 야야야 귀여웠어 둘이 다 유출해버렸어. 오우 예야 자 5, 6, 7, Let's go! 오케이 여기까지 감동 너무 좋았어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스무디는 기존의 NCT 드림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직설적인 표현으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무디처럼 감동. 갈아 마시겠다는 자신감을 담은 곡입니다. 네. 아~ 그럼 철러 씨 이 스무디 녹음 좀 에피소드 있을까요? 녹음 에피소드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 맞다. 좀 되게 좀 어려운 녹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 우리 재능 형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녹음 비하인드 같은 건. 지성 씨가 물어보세요. 아. 그 너가 물어보지. 아, MC 줄 알았어. 뭘? 자, 물어보시죠. 재능 형이 녹음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스무디가 이렇게 하나 한 단어로 보면 되게 발음하기 쉬운데 스무디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스무디가 진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네. 스무디 하다가 소머리가 되고 소머리가 스무디 무디가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스몰링 이러고 저는 이 스무디만 한 1시간 녹음한 것 같아요. 와. 나는 진짜 이게 근데 이게 또 진짜 힘들게. 이게 또 톤이 너무 또 일정하고 또 재미가 어려워. 맞아.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그 내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톤이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스무디가. 맞아. 진짜 낮아. 나 내려갈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제 내용이 그 스무디 녹음 끝나고 스무디. 단톡방에 스무디. 아, 그냥 이제 스무디. 우리 곡 제목 소머리로 바꾸자 막 이러고 뭐. 그거 진짜 웃겨. 야, 그러고 보니까 스무디의 후렴을 처음 공개한 거네, 지금. 아니야, 이미 나왔어. 네, 아니야 후렴은 나왔어. 언제? 언제? 아니 아니야 이게 처음이야. 아니야 네, 나와 있어. 그래 어딘가 나와 있나 봐. 어딘가 나와 있나 봐. 그럼 다음 곡 들어볼까요? 바로 트랙 3. 아 이 노래 나쁘지 않죠. Let's go 제 첫 곡입니다. Hey Siri. Hey Siri. Hey Google. Hey Bixby. Hey. Don't put me in a box. Roar. Hey, hey, hey. 노래는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스피커로나 이어폰이나 아니면 차에서나 진짜 크게 들어야 이 임팩트가 나와. 뭐 큰 스피커요? 어. 이 노래는 큰 스피커가 틀어줘야 된다고요? 얘기를 다 크기만 하면 돼요? 콘서트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콘서트 얘기하는 빡. 건가? 아 콘서트에서 하겠지 우리. 아 모르겠다. 아, 할 수도 자,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마크 씨 소개해 주세요. 틀을 벗어나 한 번 더 도약하겠다는 메시지의 힙합 곡인데요. Yes. 저도 이 노래의 메시지처럼 틀을 벗어난 유니크한 랩 메이킹에 도전해 본 곡입니다. 네, 그럼 말을 해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작사에 임하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방금 적혀있는 대로 일단 읽었는데 근데 진짜로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좋았고 사실 우리도 다 박스 안에 있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이 뭔지 아, 네. 아 너무 잘하죠. 너무 우리 드림쇼 2 때 다 박스 네. 한 번씩 들어갔죠. 맞아요. 그렇죠. 드림쇼 2 다 들어갔죠. 저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좀 그 박스에서 벗어나서 좀 강렬한
에너지를 좀 쏟고 싶었어요. 아,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마크 씨의 가장 최근에 마크 씨를 이렇게 가둬두었던 틀, 박스가 있었나요? 너의 시선. 이름은? 장난이고. 너의 오늘의 진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 뭔가 저희가 다 같이 좀 뭔가 그런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뭔가. 뭐 맞아. 한 번쯤은 읽으면 같이 한 박스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하다. 한 박스 있죠. 박스. 어쨌든 우리가 시즈니의 선물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포장은 누가 해요? 네, 포장은 시즈니가 해줄 네. 거예요. 그럼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가자. 에이 에이. 네, 방금 들었던 에이. 곡은 바로 Carrot Cake 입니다. Carrot Cake은 낯선 세상에서 마주친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솔직한 그치.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되게 신나요 이거. 멋있다, 멋있다. 런지 씨 혹시 그 Carrot Cake의 캐럿이 혹시 당근인가요? 일 줄 알았죠. 사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에이, 오 마이 갓. 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케이크네요. 3 캐럿, 5 캐럿. 그리고 50어요. TMI이긴 한데요. 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진짜로? 아니, 아까 우리 기정회견 했잖아. 그래서 제노가 딱 설명하는데 옆에서 런쥔이가 어? 이러는 거야. 그것도 안하셨는데 난 얘 표정 보고 너무 귀여워. 표정 보고 내가 잘못 말했나? 이러고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튼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좀 요즘 좀 되게 트렌디한 노래지 않을까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몽환적인데 신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가사에 내가 불렀네. 혹시 해철 씨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유혹이 있나요? 아, 유혹. 그러니까 뭐 아내 유혹할 때 그런 유혹 막 그런 유혹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 그냥 해찬이의 유혹이요. 해찬이의 네. 유혹이라. 너 있잖아. 뉴욕. 뭐죠? 그 oh 내 생일 파티 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아. 그. 헐 그러네. 닭가슴살이랑 사과 하나 네, 먹었는데. 그날 이제 연준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날 사과 두 개랑 닭가슴살 한 팩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일 때 숙소에 모이자고 했을 때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갔는데 족발 치킨, 피자, 떡볶이, 라면 푸신 그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말 중에 그게 제일 웃겼어요. 생라면에 부셔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싹 다 이게 차린 거잖아. 근데 얘가 갑자기 와 여기서 내가 안 먹어본 게 없네. 아니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다 먹고 나서 후회가 몰려오는 게 보였어. 다 먹고 다 먹고 정신 차리니까 내가 이 아는 맛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좀 한심한 거지. 아니야 근데 그 유혹이 진짜 힘든 거 맞아 맞아. 그렇다면은 그런 유혹을 네, 떠나고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어가 네. 들어볼까요? 네. 아 이거 보자. So what if all this could just be so easy, just like. Don't you? I just t e a k e it easy. No rush. Go on. Go feel forward. Go get your voice heard. Don't fall. 네, 언노운이라는 곡은요 도전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희의 위로와 응원을 담은 곡인데요. 멋있어. 맞아요. 뭐든지 도전하고 고민할 때는 낯설고 좀 두렵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Oh yeah, be brave. 딱 be strong. 후렴 가사처럼 take it easy. Take it easy. No rush. 포인트는 I know you got it. 말하게 해주세요. And citizens. 네 그런 곡입니다. I know you got it. 네 그리고 저랑 막간이 또 랩메이킹에 참여를 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사실 좀 바빴거든요. 녹음 일정도 그렇고 그래서 막 연습하는 중간에 야 오늘 한 좀 늦게 끝나는데 일단 연습실에 뭐 남아서 일단 빨리 짜자 해서 짰던 게
잘 나온 것 같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아요. 그쪽 제 최애 파트예요. 맞아. 솔직히 그 부분 잘 만들었어요. 그래? 진짜로. 네. 고마워. 그리고 또 저랑 해찬이랑 철라가 또 보컬 메이킹에 그 보컬 그, 네, 노래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질서. 뭐? 보컬에 참여했고. 그냥, 네. 그냥 노래를 했대. 녹음을. 아, 네. 아 녹음을 했죠. 네. 아, 노래를 사용하셔 설로야. 네, 그 우리 제노 씨는 네. 혹시 최근 멤버들에 대해 혹시 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 I know you got it, 이제서야. 한 게 있나? 언노운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게 있나요? 아니 모든 멤버한테 질문하자 이거. 아니요, 아니? 저는 제노 씨 생각만 궁금해요. 제노만 궁금해. 그래. 네. 새롭게 알게 된 거? 네. 없지 않아? 없는데. 이, 그러면 철라 가자. 철라 가자. 철라 뭐가 있어요? 철라 한 명만 얘기해. 한 명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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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얘기해. 나. 뭐가 있을까? 너 얘기해 봐. 너 있어? 나. 나 막상 난 나 있어. 뭔데요? 뭐? 형 자신? 내 자신. 아, 그럴 줄 알았다. 이상해. 뭔데? 무슨 말이야? 뭔데? 난 내가 이렇게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니 판을 펼쳐놨으면 사실 좀 드립이긴 했어. 미안. 아니 넘어가자. 그럼 다음 네. 곡을 들어볼까요? 우린 우리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음 노래를 아 근데 진짜 없어? 없어. 그럼 없어? 너 있어? 너가 있나 보다. 형은 아까 당근 케이크 아니라 다이아 캐리 케이크인 거 알았어. 그건 진짜 아니 그 멤버들을 멤버들에 대해 멤버들에 대해서 잠깐만 좀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나올 그러면, 것 같아. 네. 뭐가 있지? 그럼 좀만 생각할 동안 한번 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usic start. 손을 뻗어잡고 느껴지는 따스한 옷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도 깊이 다른 다른 우리들의 여정을 계속해. 네, 느끼는 중이십니다. 오. 제발 뒤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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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아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아, 딱 봐도 각이 보이네. 네, 이 곡은 조용하세요. 네, 이 곡은 마크, 제노, 재민, 지성이 랩메이킹에 참여한 곡인데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용기를 주는 존재에 대한 와, 곡인데요. 그게 누구죠?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아, 그러게. 바다를 건너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지 여운 가득한 엔딩이 다음 앨범을 기대하게 만드는 곡인데요. 저 엉덩이를. 아, 뭔가 혹시 좋다. 우리 재민 씨 네네. 가장 최근에 숨 쉬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곡이 있나요? 아, 숨 쉬지 못할 만큼. 어, 인터뷰 너무 좋은데요? 숨 쉬지 않아? 너무 좋겠어.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걸 이제 하면서 뭔가 저희의 그 타이틀곡을 이제 네, 쭉 한번 다 추게 됐는데 그쵸, 그쵸. 그때가 거의 네, 처음으로 이제 와,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추게 됐는데 정말 그때 숨 쉬지 못할 만큼 힘들더라. 인정 인정. 저는 진짜, 진짜? 이게 고 다음으로 힘든 안무가 아닌가. 그렇죠. 고 근데 고가 제일 힘들죠. 다들. 근데 솔직히 그런 거 같아. 고는 고가 고는 힘든 거 같아. 네. 몸이 아파요. 너무 오래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숨이 차요. 기억으로는 저희가 숨을 들은 거죠. 고가 넘 그래서 그리고 있네.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기억으로는 고가 역대급이긴 하지. 네. 근데 나 고보다 숨이 더 힘든 거 같아. 아 진짜? 아 그래?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질문은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믿고 듣는 철러픽 들어봤나요? 아니요. 그만큼 아니요? 저와 시즌이들 취향이 잘 통하다는 거. 각자 이번 앨범의 최애곡과 최애 파트를 이야기해보자. 숨! 오 좋다. 어 좋은데? 오케이 재민이 숨. 근데 나 있어 최애 파트. 오케이. 근데 최애 파트는 최애곡 최애곡에 있지는 않아. 최애 파트가 뭘까요? 최애 파트랑 최애 곡이 달라. 파트가 최애 파트는 어떻게 다 얘기해? 최애 파트는 그럼 둘 다 얘기해 봐. 최애 곡은 숨. 숨이고 최애 파트는? 최애 파트는 박스의 2절 벌스 첫 파트. 아~ 오. 랩. 이거 좀 이거 좀 의외다. 이거. 뭐 엄마 이건 느낌 좋았어. 아, 좋아. 나도 나도 거기 좋아. 나도 거기 좋아. 이게 내 최애 파트고 최애 곡은 숨. 이든 언노운. 좋습니다. 마크 형은? 저는 그러면 최애곡은 언노운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최애 파트는 불러봐봐. 숨이. 아, 너, 네. 아, 이해돼. 아, 숨이, 숨이 맞네. 아, 숨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숨을 듣고, 그러니까 아, 철러가 이 파트를 불렀을 때 목소리가 너무 좋구나라고 느꼈고, 그 부분을 얘한테 얘기를 했더니 라이브 연습할 때마다 내 귀에다가 그냥 내 마이크가 본인 맞아, 마이크가 맞아. 본인이 제일 잘 들어. 내 마이크를 가져가서 본인 나 더 잘 들을 수 있게 불러. 아, 너 진짜 레전드. 좋아지게 만들기. 어. 아, 레전드다. 아무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네.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노래를 들어봤는데 그럼 저희가 또 춤을 또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오! 지혜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스몰이 챌린지 영상이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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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주세요. 김범규상 이쁜 거. 진짜 좋았다. 대박이었다. 진짜 좋았다. 숨이 안 쉬어졌어. 와, 나 이거 다시 돌려볼 거야, 일단. 이 장면. 나와. 와, 이 장면 아빠가 다시 돌려볼 거야. 재민이 얼굴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아, 근데... 그렇게 쓸 거면 나도 숨을 못 쉬었구나, 진짜. 어, 방금 숨 쉬기 제일 힘드신 거 아니야? 야, 보여줘! 근데 이게, 자, 근데 우리 어디까지? 네, 오늘의. 개 좋아요. 네, 오늘의 스무디 챌린지. 아니야, 야, 개, 개. 설명해 주실 선생님들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제노 지성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또 스무디 타이틀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네. 안무 어떤지, 어떤 안무인지, 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노 씨가 이제 다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냥. 꽃이 있죠? 빨대 꽂아요. 꽂고? 돌려요. 돌리면 돼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뮤직 컴온! 컴온! 오이. 에이! 오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더 가! 그렇지, 마지막까지! 좋아! 마지막까지! 맛있다. 네, 이런 춤입니다. 여러분 쉽죠? 맛있는 저거 춤입니다. 저거 귀엽게 한번 읽어주세요. 귀엽게요? 저거 저거. 그래요? 시즈니 어때요? 시즈니도 많이 따라해줘요. 약속. 와. 아주. 네. 아주 잘했어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앨범 언박싱 해볼까요? 드디어 네? finally. 이번 포토북은 I Can Feel Anything 버전과 스무디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 가장 먼저 예쁜 사진과 CD를 보이고요. 스티커. 스티커와 이걸 들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스티커 오브제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I Can't Feel Anything 버전 포스트카드에는 에스케이프 필름에서 저희를 이어줬던 빨간 실이 붙여져 있거든요. 맞아, 나 되게 깜짝 놀랐어. 이거는 진짜 빨간 실. 이건 우리 진짜 잘했다. 네오 프로덕션, come on. Come on. 그리고 정말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난 이거 보자마자 다시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게 철로 손이라는 게 난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약간.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컬러가 그 티셔 사진에 이렇게 빨간 실로 그거 이거구나, 하고 있는 빨간 실. 그래서 이거 캣 그 뭐 아무튼 그거를 여기에도 담았다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양쪽에 손이 철로 손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 또 좋았던 게 이 I Can Feel Anything 버전 보면 하트 보여요? 심장. 네, 이게 실제로 마크 형 심장 모양이거든요. 아, 마크형 심장이구나, 이게. 네, 이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거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그. 아, 건강검진 했어요? 혹시? 뽕 뜯어가지고. 뽕 뜯었어요. 뽕 뜯었다고요? 뽕 뜯어가지고. 뽕을 뜯었어요? 네, 한술 더 뜨네요. 어떻게 한 거예요? 심장 와, 이거 있겠다. 진짜 받아준다. 그리고 저희 우정 반지가 이렇게 박혀있고요. 아, 그쵸, 그쵸. 아니라고! 오해한다고! 아, 이쪽에서 하나만 뺐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7개. 내가 볼 땐 이거 잃어버린 우정 반지 개수 아닐까? 나 잃어버렸어. 야야야. 오, 어? 야, 너 말 잘했다. 야, 지성이 우정 반지 잃어버렸어. Oh, really?
잠깐만, 잠깐만 라이브 장갑 끌게요. 안기고 왔어, 안기고 왔어, 안기고 왔어. 안기고 왔어, 안기고 왔어. 아니 나 이것만 들어줘. 아니 이것만 들어줘. 이제는 끼워도 대충하고. 아니 인정만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더 잘못된 거야. 결국에는. 아 그러니까 나는 기성이는 이제 맨날 우리한테 아니 기성이 그냥 기기에는 기성이 들어봐 들어봐. 기성이 NCT NCT 드림은 해. 가만히 있어. 들어봐 들어봐. NCT 드림 시켰는데 우정에서 빠져. 그게 뭔데? 야 나 진짜 여러분 앉아보래. 잃어버린 사람이 더 나빠. 있는데 안 낀 사람. 잃어버린 그래. 사람이 제일 나빠. 진짜 뮤비가 6시에 나오니까 봐주는 거야. 네 넘어갈게요. 어지러워. 네 그냥... 그러면 한번 각자의 약간 뭐 최애컷 하나만 빨리 말해볼까요? 네. 아, 찾았어요. 어떤 거? 근데 앨범 진짜 예쁜 거 같아. 네 누구예요? 뭐야 누구야? 나 여기구나. 누구나. 아 철라? 스스로의 컷 찾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아. 그리고 I can feel anythi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맨발인 신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때가 우리가 아. 12월인가? 맞아. 아 1월인가? 진짜 추웠어. 1월 진짜 추운 날 그래서 찍었어. 그래서 나만 발 땅에 안 닿았어. 맞아요. 진짜 발이 너무 근데 시려워서. 신이들은 저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도 무슨 의미 있는지 그냥 추워서 발을 안 닿은 거. 아 맞아 나 이거 나 진짜 좋아해.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나 이거 나도 좋아. 근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아, 언박싱하는 컨텐츠가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아, 그치.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네. 아무튼 이것도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고 컨셉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이거예요. 하수구? 이게 하수구가 뭘. 아니긴 한데 그럼 뭐야 이거? 맨홀? 약간 이 스무디처럼 연상되게 하는 이 컵 같은 느낌의 오, 우리 아, 안에서 약간 다 나오려고 간 거야? 컵홀더 그러니까 익스케이프 아니. 약간 도망쳐 나오려 하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맞는 말이네. 얼굴들이 다 너무 그러니까 잘 나와. 억압된 상황에서 도피해서 탈출하기 직전 가라 너. 직전 사실 들어가 가라 너. 지성이 손이 딱 뻗어 있잖아요. 그쵸 느낌이 있잖아요. 지성 자 진짜 네! 지성아 이때는 반지가 있네? 우정 반지가? 이때는 아, 근데, 있네 그래도 아, 진짜 잃어버렸어? 그때 그래도 있었네. 아 이따 모여. 자 일단 박수! 수박! 네 그냥 박수 소리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는 아니고요. 두 번째 버전은 제가 캔디 때부터 그렇게 밀었던 NCT 드림만 오 좋아 바로 좋아. 드림미니 버전입니다. 우와 네, 이거 진짜 블렌더에 칼날을 형성한 그래픽으로 뭐든지 다 갈아버리겠다는 포부를 CD에도 담아봤는데요. 일반 CD 플레이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 네, 드림 미니에는 I can feel anything 버전과 스무디 버전 두 가지 컨셉 사진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저희의 티저에서 어딘가에 갇혀있잖아요. 그때 쓴 아이디 카드도 있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때 쓴 아이디 카드가 이쪽에 들어. 그 우리 그 독방에 아, 갇혀 있을 때. 같아, 아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네. 네 열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독방에 썼던 거 뭐야? 어 해찬 씨? 우리 쪽에 아 막 네. 그 옆에 있어. 열어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아이디 카드? 독방에 썼던 아이디 이거? 카드가 어. 뭐야? 아 아이디 카드 제가 금방 찾고 있을게요. 재민 씨 멘트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뒤에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아 뺐는데. 약간 새로운 아이디 카드. 근데 그 민증? 이거 갖고 광야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실 거예요. 막으실 수도. 네. 네. 저희도 돼요? 네네. 오케이. 네 포터북과 드림 미니 외에도 스미니와 QR 버전도 곧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Yes. 그리고 네. 그리고 그거 혹시 보셨나요? 트리플 J가 시즌의 예정을 사진 봤어요. 네. 아, 그런 거랑 한번. 비슷하게 이제 마침 여기 포카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명으로 좋아. 아이고! 나는 근데 이 앨범에 단체 포카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철러. 나 내 최 나를 뽑았네. 뭐? 최로 해야겠다. 당첨. 나는 오케이 일단 보여주세요. 우리 그러면 여기로 올까요? 아니 아니 예절샷이 그 이런 음식 말고 막 그냥 예절샷 모르지 이렇게. 나도 몰라. 아니 나 안 봤지. 아, 근데 어쨌든 나 안 봤어. 진짜 나도 안 봤어. 안 봤어? 어 나 내가 안 아니, 나가면 진짜 이렇게 손 모아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 맞아. 그러면 저쪽 가서. 그러니까 잠깐만요. 스탑. Alright, come on. 할게요. 아 거기서? 아니 손만 아 손만 나오는 거야? 어 나 안 갖고 왔는데? 나도 없는데?
갖고 와 빨리. 오케이. 갖고 와. 안. 야 너 진짜 나빴다 진짜. 양아치. 안녕하세요 해프의 찬이에요. 왜요? 근데 진짜 손만 나온 줄 알아. 그치 그치 그치. 그게 원래 너 트리플 J도 그랬죠. 맞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 세트 여기 없어. 누가 다 가져갔어. 괜찮아. 괜찮아. 앨범을 들고 와 그러면 그냥. 했지.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있어. 이거 해야 돼. 예절 샷은 이건 예절이야. 예절이 뭔데? 예예이. 제노메롬. 예절이 없는 거지 이걸 안 하면. 역시. 아니 누가 다 포커 훔쳐갔는데? 그 거기에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요? 재민아. 포커가 없어 여기에. 그러면 그냥... 급한 대로 앨범이라도 찢어서 갖고 오세요. 재민아 이걸로 해 이거. 아, 나 이쪽에서 포커 뽑고 싶은데. 재민아 이걸로 하자. 아이디 카드 갖고 와 그러면 재민아. 아, 재민 이걸로 하자. 아 이거 크다. 여기 있겠지. 아, 걔 이걸로 이거 단체. 자, 재민이는 큰 예의로 갈게요. 예절이 커요, 재민이는. 갈게요. 아, 근데 재민아 나 두 장이야.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이걸 들어야겠다. 이거 맞지, 예절상?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시신이 우리 지금 비웃을 것 같아. 아, 대신, 야, 얘들아 대신 표정이 예의가 있어야 돼, 예절이니까. 아. 아니 손만 넣는 거라며. 어 맞아. 얼굴 가릴까? 야, 어떻게 손만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 내 뒤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이 사이드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지성 너 옆으로 와봐. 나처. 안녕하세요 해찬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잘 먹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eno. 네. 됐어요. 뮤직비디오 곧 나와요. 아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약 30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저희가 실드림이 모두 모아 갈아버리겠습니다. 바로 드림 스무디 만들기인데요. 스무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우와. 다시 네, 멤버 각자 랜덤 게임을 하나씩 뽑아서 진행하면 되고요. 게임에 성공하면 성공 메뉴판에 있는 메뉴를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 메뉴판에 있는 메뉴를 골라서 네. 총 7가지의 재료를 넣어서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을 겁니다. 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아, 성공했는데도 실패판 써도 돼? 그건 뭘까요? 안 돼요. 무슨 룰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가짐이에요? 자, 제 옆에 요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씩 뽑아볼게요. 네. 자 누구부터 뽑아볼래요? 지성이. 지성이. 자 스탑해주세요. 배꼽찾기 게임 없나요? 거기요. 배꼽찾기 게임. 아 재밌었다. 아, 그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저. 어? 이게 나와버리네. 이거 형 거. 이게 내 거야? 응. 자 우선 지성이 거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하필 이게 나와버리네요. 너 뭐야? 네 바꿀게요. 왜요? 미니 농구. 아 농구공 던지는데 넣기. 농구공 미니 농구공 꼬린 시키기. 5개 중 3개 연속 꼬린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연속은 말이야. 넌 못해. 이거 스테판 커리가도 못해. 야 내가 해줘. 자 세팅하겠습니다. 커리도 못해요. 나 할 수 있을걸? 아니야 근데 실패하는 게 지성이가 해야 되는 거야. 지성이가 해야지. 와 실패하는 게 사실 더 좋은 걸.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야 철라 안 해봐도 돼. 철라 딜레이. 철라 안 해봐도 돼. 앉아. 우리 시간이 많이 없거든. 철라 앉아. 나 한 번만. 저에겐 무려. 아니야. 우리 반대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앉아서. 쏘... 아니 여기서 하면 어떻게 보냐. 아니야. 여기가 맞아. 여기가. 네. 아, 그러네. 카메라에 보여야지. 다음 지성이가 좋다. 오 왜 이렇게 말랑말랑. 어 귀엽다 공이. 꽤나 튀네. 자 첫 번째 주자 지성 펄. 나 집에 이런 거 있는. 아니 저기 표시 있잖아. 여기서 하라고요? 여기서 다섯 번 던져서 세 번을 넣어야 된대. 아니 거기서 해. 여기 너무 뭐 여기 너무 가깝잖아. 여기요? 자 first round. 아 오바야. 아, 앉아서 쏘라고요? 너무 멀어. 아 너무 가까워. 제가 그쪽에 있어서 공 나가면 볼보이 하면 돼. 여기가 바로 작가님들 방향이긴 네. 한데. 시작 물어보세요. 아 오케이. 와. 자 first round 실패. second round 삐. 어? 아, 너 연습 이제 세 개 다 넣어야 돼. 이제 세 개 다. 이제 세 번 다 넣어야 돼. 내가 해줘? 어! 아! 어! 좋았는데. 안 움직였어야 됐어. 아 이번 거 무효. 이번 거 도와주려 했어. 도와주면 안 돼. 움직이지 않았어. 아 잠깐만. 실패. 들어가. 아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나 한 번만. 아 나 이게 형보다 이게 철로 왔다. 철로 왔다. 한 번만. 됐어. 오 야 너 잘한다. 나이스 축하. 마비. 연속이야. 어렵다. 오케이 이제 넘어갈게요. 철로 씨. 자 실패해서 골라주세요 지성 씨. 실패 메뉴가 노란색이에요. 네. 지성 씨. Celery, radish, paprika, 당근. 아, 저는 생강, 레몬즙, kale. 생강. 야 kale 맛있는데.
요즘 저희 형이 샐러리를 또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아 재밌게 가자. 생강. 당근. 샐러리. 샐러리 가자. 그래 그래 그래. 샐러리 몸 좋아. 이따가 그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막 만들었다가 그 우정샷으로 갈 수 있어요. 아 그쵸, 그렇게 해야죠. 케일이 후반에 좋아. 샐러리 좋아. 오케이 일단 다음. 근데 나 샐러리 못 먹어. 못 먹어? 아 그럼 딴 거 골라야지. 너 왜 샐러리? 너 샐러리 못 먹어? 아 그러면은 이건 100% 파프리카 상황입니다. 아? 파프리카 오케이. 아, 막프리카. 파프리카 맛있지. 자 다음 막프리카. 막프리카 맛있어. 오케이 다음 철로 씨 보내주세요. 콩 뭐? 저거 왜 콩 옮기기. 이게 콩 옮기기. 네 튀김 젓가락으로 그릇에 담긴 콩 15개를 모두 옮기면 성공이고요. 와 큰일 났다. 나 젓가락 진짜 못해. 아 이거 못해.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젓가락이 어디 있나요? 잘해. 마법의 상자! 어. 오늘 열심히 한다. 절 야, 진짜 철러요? 좀 감동이다 오늘. 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철러 씨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쉬운데? 쉬운데? 아, 뭔가 할 수 있어. 아, 동 쳐주신대요. 아, 이거 몇 개? 몇 개 옮겨야 돼? 15개 망했어요, 철로 씨. 근데 너 망한 거 같아. 아니, 나 압박 주지 마. Don't put me in a box. 아, 철로 아, 철로 콩 옮기기 농구하듯이 하고 있네요. 근데 잘하는데? 아닌가? 4, 3, 2, 1, 땡! 하지마. 몇 개야? 몇 개인지? 몇 개야? 아, 넘었다, 넘었다, 이겼다. 어? 해볼게, 어? 헐, 이겼대. 자, 했어?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오, 잘했다. 와, 자,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철러 씨. 오렌지. 방금 뭘 넣었어? 파프리카가 뭐야 근데? 파프리카 그 약간 피망 같은 건데 좀 달달한 그 빨간색 노란색 나 웃을 때 닮은 거 한다 하는 그 파프리카랑 어울리는 게 톰 라지오 야, 아? 사이다 진짜 맛있긴 하겠다 화. 오렌지 아, 오 좋은데 야, 나쁘잖아 나쁘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야 샤인머스켓도 있다 샤인머스켓 그럴걸 오케이 아, 다음 제미니 제미 씨 휴지 트래핑 My turn 휴지 트래핑 어, 나 예찬이 형은 이해를 못해 대단하다 와 내쉬기 게임 휴지 트래핑 하기 연속 다섯 번 해야 성공 기회는 세 번 그게 뭐야? 뭔 게임이야? 그러니까 불어서 안 떨어뜨리는 거지 어? 그러니까 총 다섯 번 불어서 아, 띄워야 돼 다섯 번은 띄워야 된다고? 어. 아 쉽다 너무 쉬운데? 가능 재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띄워볼래 나한테 시키 이건 진짜 쉽다 안 돼. 가자! 자, 내가 세줄게. 재료를 이렇게 던져놓고 한 번 아, 에바야 솔직히 기회는 세 번이야 자, 세 번이야 5, 6, 7, 8 자, 바로 다음 기회 근데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근데. 아,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던지지 말고 와 진짜 와 이 방은 찐이다 와 되게 신기하게 실패하긴 했다 바로 불어 어. 신기하게 대박. 실패하긴 했다 일단 기회 두 번이야 오케이 그렇지 첫 번째 후 시작 원 투 아 근데 좀 어려운데? 아니, 너무 재민아 잠깐만 아 역시 재민이가 방송을 알아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 이걸로 이미 뽑았어 철러야, 너 차례 지났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 다섯 번 불라니까. 시작. 불. 후. 숨 쉬고 있어요. 제발 풀어줘. 숨 쉬고 있어요. 제발 풀어줘. 재민아 패턴. 아니. 야 방금 수염이었어.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어떻게 실패 뭔데 내 거 뭔데 재민이 수염이 거의 내 건강해보인데 틀리 경우의 수를 다 했어 실패 케어 좋아 케일리 뭐야? 케일 그 초록색 있어. 챔피언 있어 그 16 되면 다 이게 후반에 후반에 엄청 좋아 구인수 케일이 뭐야? 자 이제 다음 게임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아 초록 안 했구나 아. 자 젓가락 캐치콕 이게 뭘까요? 아
젓가락으로 멤버가 뭐해? 던져주는 배드민턴 아, 셔틀 공 젓가락으로 잡. 아 내가 던져줄게. 잡으라고? 야 내가 발이 던져. 돼? 내가 던져줌. 쉽지 않아? 아 싫어 내가 고를 거야. 아까 이 젓가락으로 하는 건가? 아 이거 던지는 거구나. 그럼 여기 없나 본데? 저 젓가락 이걸로. 잠깐 젓가락 어딨어 젓가락. 이걸로. 저걸 잡으라고? 잠깐만. 어 잡히네. 본인도 놀라. 이거는 기회 몇 번이에요? 다섯 번이래. 그냥 아이, 마음 편하게 할게. 우리 다섯 개 중에 한 개래. 뭐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느낌 왔어? 이번에 성공할게. 방금 되게 예의 있었어. 오! 너무 잘 던졌어 내가. 오, 아이 나쁘지 않은데? 좀 멋있었다. 헐. 자 세리머니. 아니 세리머니 하는데 자기 어느 된다고. 카메라 좋아 있는지 아직 안 끝났다고. 저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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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이다지. 사이다의 파프리카의 케일. 자 다음 게임 우리 마크 씨 한번 갈까요? 아 그래요? 마키.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사이다 넣으면 안 됐어. 아니 액체가 들어가야지. 알아서 할게. 박스 포장하기. 접힌 박스를 조립하고 테이프 붙이기. 아예 너무 쉽다. 30초 안에 박스 3개를 조립해야 돼. 우와. 테이프는 안 붙이는 걸로 그러니까, 하신대요. 형 박스 알지? 밑에 그 교체. 자, 아직. 아 왜 불안하지? 오케이, 아직, 자, 시 준비. 빅. 그 야 좀 느리다. 반대. 어, 그렇지. 좀 느리다. 어? 뒤집어서 그 반대지. 박스를 많이 안 주고받네요. 아. 아니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맞아. 박스 세 개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어. 되면 박스가 완성이 아니잖아. 맞는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아니 맞아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연습 게임이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하는 이렇게, 거야? 이거, 아 바닥을, 이거 이렇게, 이거야 바닥만 아, 이렇게 만들면 돼. 알겠지? 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를 그치 맞아 이렇게 되지? 아 오케이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걸 그치? 성공으로 지금 몇 초 지났어요? 실패로 쳐야 돼? 아니 다시 지금 하면 되지. 알겠어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 30초 하면 돼. 그거 3개 좀 빡셀 것 같은데. 맞아. 자 마크씨 실패. 바로 할게 나 진짜 바로 할게. 네. 자 시작.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그냥 탑. 아니야 시간 없어. 이거 생각보다 처음 하는 사람 어려워한다. 아니 어 이제 그 밑에 거 어 너무 느려요 유유. 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걸 올려야지 그거를. 아니 그치. 이거. 망이 없어요 아, 유. 아니 뭐야, 이거? 이걸 어. 그렇지. 어. 아, 오케이 아직 시간 있어. 하나. 아 한쪽 면만 하면 된대. 바로 갈게요. 뭐야 이건 또? 아니. 어 끝났다. 와. 진짜 오늘. 와 he's legendary. 오늘 진짜 건강한 것만 먹겠구만. 와 어, 뭔가 헷갈렸어. 사이다 좀 주세요. 귀엽잖아. 레몬 어때? 괜찮아. 생강할게 생강. 아 나 아니 와 너무 아 진저 생강 맛 생강 건강에 좋지 않아? 와 잠깐만 생강이면 진저 생강으로 할게요. 어 죄송해요 저 생강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 거짓말. 아니야 너 진저를 좋아하잖아.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야. 생강 다 우리 런쥔이 거짓말해. 생강 파프리카 케일 사이다. 생각 진짜 못 먹어. 어. 약간 조금 어지러운데. 많이 어지. 노래 부르면서 돈 세기 뭐야? 오. 노래 부르면서 돈 세기. 아 정확한 아, 액수 맞추기. 스무디 사비 부르면서 멤버가 랜덤으로 주는 돈 세서 정확한 액수를 맞히시면 됩니다. 마치 약간 바이킹 쉬운데? 타면서 돈 세는 느낌이. 너무 쉬운데. 오. 근데 나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다 잘해가지고. 가짜야? 어. 진짜야? 가짜야. 안 해. 정확한 액수 맞추기, 오케이? 근데 멤버들이 그냥 정해서 주면 돼요. 랜덤으로 주면 되지. 네, 지금 5만 원짜리 한 장만 줘도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다 주려고. 아, 그래? 다 줘. 얼마 재현 씨가 주면서 액수를 아, 기억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 찐 현금. 사비 구간만 부를게요. 딱인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내가 세서 줘야 되는구나. 아. 어? 무슨 뜻이야? 내가 세면서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어 일단 이쪽에 세서 내가 세랄까? 내가 빨라 나 빨라 이거 근데 다 주지 아 다 줘야 되구나. 이 장막을 어떻게 채워야 할고 주고 싶은 만큼 주면 됩니다. 아 우리 근데 지금 뭐 기다리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돈 세고 있어. 네 돈 세고 아 그럼 멘트 좀 채워 넣어볼까? 아 이제 했어 제대로 끝났어. 어 Let's go. Ready? 런쥔 ready? All play 시작.
지워삼켜 바다까지 커져 박자 좀 이상한데?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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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건 좀 크게 해주세요 다 들어가 7 4 6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7 8 9 9 15 17 아아아아아 모르겠어 아 빨리 빨리 포기했어 너 잘하고 있었는데 7 8 아 이거를 오케이 이거 어려워 포기인가요? 지금 radish 아 20만 레몬즙 carrot cake 있어 레몬즙 그 캐럿이 그 캐럿이 아니라니까 20만 3천 원이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거 은근 어려워 모르겠네 아, 되게 쉽게 됐는데 아니 그니까 재촉하면은 마음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멘탈이었다 재촉? 귀엽다 재촉 오케이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죠? 제노인가요? 네 와우 제노 형 뭔가요? 갑시다 캐럿 사모에다 자 과연 이 누가 본 거 아니죠? 이미 너덜너덜해졌어 너덜너덜한데 오감 발동뿅망치 아 그거 보다. 불러오는 탱탱볼을 눈 감고 뿅망치로 때리기 아 좋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돌아 우르르 쾅쾅 자 그렇게 보지 마 잠시 약간 창피했지 방금 약간 창피했지 그렇게 보지 마 우르르 쾅쾅 아 나 오늘 팬사에서 시킬 거 많겠다 와 이거 다 캡처해서 시켜주신단 말이야 팬분은 이거 한 번만 다시 해야 돼 내가 사랑의 총알을 받아라 몇 번 했겠다 공을 옆에서 누가 던져야 되나? 자, 100번 했겠다 탱탱볼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아 이거구나 생각보다 많이 크네 그게 크네 탱탱볼 어디로 치고 싶어? 이쪽으로 치고 싶어 저쪽으로 치고 근데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나와서 바닥에서 굴려주면 아 근데, 아, 근데 이런 게임 하는 게 재밌다 제노야 살살 때려 그러다 야, 너 맞는다 굴려봐. 야 누가 한 명 저쪽에서 받아주면 안 돼? 어, 한 번만 굴려 내가 갈게 한 번만 굴려봐 눈을 감고 이거 알 수가 들려간다? 아니면 차라리 이게 낫나? 아니지 아니 이거 이게 더 어렵지 아 진짜? 이게 나? 어 이게 낫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젤로 씨 자 여기 정확히 여기 오게 양심적으로 눈 감아주시죠 과연 갈게 응 하나 둘 셋 때 던지는 거야? 아 깜짝아 알겠지? 오케이 갈게 하나 하나 둘 셋 야야야야야야야 야, 던지기만 야, 재밌었다 진짜 좀만 더 빨랐으면 됐어 아 쟤네 진짜 바보 같았어 기회 몇 번? 어? 기회 네 번 네 번 네 번 진짜 세다 근데 야 오케이 좀만 더 빨랐으면 됐다고? 어 우리 쟤네가 세다 하나 둘 셋 아 아깝다 내가 잘못 던졌어 이거 너가 잘못했어 근데 이것도 기회로 쳐요? 그치 당연하지 당연한 말 아, 근데 다 이제 이상하다 이제 두 번 연소 성공해야 돼 아니야 한 번 더 있어 제노야. 시작! 하나 둘 셋 차! 아, 아. 아니 얘가 잘못 던졌어 아니 얘가 이 공이 절라 많은 시기였어 절라 많은 시기였거든? 형 칠 때 얘가 여기 있어 아니, 아니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마지막이야 봐봐 두 번 그러니까 남았어. 내가 아니 그럼 저쪽에서 너 저쪽에서 내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시작! 아니 카운트를! 쳐! 어. 아니 나는 시작이야 그래 그래 아 나, 당신은 시작입니까? 하나, 어 나 저는 Are you 시작이야. 시작? 하나 할게 okay, okay. 시작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야 이거는 좀 아니 근데 이거는 느렸어 어렵다. 아까 떨렸어 나 마지막 아니 이미 실패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보자 어 터지겠다 하나 공방치. 둘 셋 아 나 이거 잘 던져 어렵네 진짜 약간 어려워. 약간 좀 그 패트와 매트 같아 당근과 레디시 바보들 같아 잠깐만 레디시가 뭐야? 아 잠만 솔직히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못했어 얘들아 아 내가 더 못했어 이거 솔직히 얘가 못했지 더 둘이 비슷비슷하게 못했어 야 근데 레디시가 성공한 뭐? 사람 손 레디시가 들어봐. 아 너 뭔 소리야 야, 일곱 명 중에 두 명 성공했어? 레디시 성공한 거야? 레디시 정말 그러니까 우리 팀은 게임을 못 한다니까. 야, 이거라 이거다. 현도 성공했지. 정말 대단한. 우리 둘만 성공한 거야? 차라리 레몬즙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당근 싶어. 나 넣었어 레몬즙. 당근 할까요? 당근하자 당근해. 그러면 조금 아니 근데 사이다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한약 아니니? 차라리 그냥 물로 했으면 낫았어. 파프리카, 오렌지, 케일, 레몬, 사이다. 일단은 우리가 진짜 직접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 아, 벌어야 진짜요? 돼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해독 주스다야.
지금 정확히 무슨 메뉴가 있는지 제노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파프리카, 오렌지, 케일, 레몬, 사이다, 생강, 당근입니다. 정말 와. 대단한 맛입니다. 예, 재료 갖고 오세요.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요. 아, 난 또 제작진 분들한테 갖고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와, 정말 사이다 제로야. 야, 레전드야 이거. 어, 제로예요? 사이다마저 제로면 정말 건강하겠는데. 네, 알아서 그냥 맛있게 만들어 볼게. 진짜 케일이 너무 케일이다. 철러야, 철러야. 아, 오, 맛있다. 맛있어? 와, 생강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다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응, 좀 빼, 좀 빼. 먹으면 아, 이거 에바 이제 조금만 넣어도 돼. 기염 바로 뚫리겠다. 야, 생강을 근데 나 진짜 생강을 근데 못 먹어. 대신 런지야, 생강 조금만 넣을게. 조금만 넣어. 야, 야, 뭐해. 아, 이거 좀 더 넣어야 건강해, 진짜. 아니, 이만큼 넣었으면 됐지. 아니야, 진짜 이 사공이 너무 많아. 믿어, 진짜로,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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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러야. 이래야 건강해. 뭐야, 저거 뭔데? 이래야 건강해. 아니,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사이다. 얘들아, 혹시... 마셔야 된다는 거 까먹고. 근데 사이다 거품 미칠걸? 좀 흔들어서 넣어, 흔들어서 넣어. 원래 근데 그 없으면 물 넣으려고 그랬었어. 나 차라리 물, 아 왜냐면 이게 터진지 않아? 물보다는 사이다가 나 거품 질이? 아, 이거 그래? 천천히 하면 돼. 근데 솔직히 하는 방법 다 있어. 아니, 물이랑 섞던가. 거품이 물이랑 섞던가. 물을 물 넣지는 말까? 많겠지? 오케이. 네? 오케이, 하철씨, let's go. 레몬 넣었어, 레몬? 레몬 이거 뭐 넣었어, 이거. 거품 많이 날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 와. 오, 야, 잘 갈린다. 오. 와. 와, 색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 벌써 건강해. 옥수수 콘. 그. 조금만 더 갈아주세요. 안 씹히게 잘게 갈아주세요. 가토로 갈아 넣어. 계란말이 그거 같다. 야, 당근 안 넣었잖아. 어? 야. 색깔 괜찮은데? 색깔이 뭐가 괜찮아? 야, 냄새. 아, 건강 주스. 잠깐만. 건강 주스. 야, 냄새. 와, 근데 레전드다, 진짜. 와, 색깔 레전드다, 근데. 네, 우리 정말 됐다,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내가 컵 바꿀게. 자, 이거 우정샷 합시다. 근데 저희 진짜 부탁인데. 우리는 한 잔 할래. 진짜 부탁인데 저희 활동 열심히 하라고 사과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사과라도 좀 들어가야 사람이 먹는 음식 비슷해질 것 같아서. 그나마 응급처치가 그 와중에 맛있어. 와, 이 생강 향이 제일 세네. 사과 좀, 사과 좀. 생강이 너무 세! 냄새가 어때? 아니, 생강. 근데 그걸 다 넣나 근데 파프리카 거야? 향도 너무 세. 자, 그래도 그거는 좀 파프리카 향 생강으로 보면 맛있어. 간식이야, 간식. 단호, 단호. 진짜 단호. 사과향밖에 안 느껴지게 해야 돼. 그냥. 자, 오늘의 사과 주스. 단호다. 색깔은 참 예쁘네요. 나아지진 않아. 동색. 와, 이제 넘칠라 그래요. 와, 넘칠란다. 됐어, 됐어. 먹자, 야, 먹자. 거품이 살아있는데? 야, 우리 시간이 진짜 없어요. 어, 그나마 10분 남았어. 10분. 야, 이거 마시고 끝내야 된대. 역시 사과. 잔에 나눠 담고 넘겨. 엔딩 멘트 하고 마무리하자. 아니, 그니까 멘트를 다 하고 건배를 하고 끝내자. 자, 옆으로 넘겨. 넘겨. 야, 발당. 아, 옆으로 줘. 넘겨. 발당량. 야, 방금 중간에 한번 바꿨지, 야. 할당량이야. 이거 내 거. 아, 나 와, 냄새. 아, 야. 괜찮이 이야. 야, 자. 야, 야, 너무 건강하다, 야. 자, 먹자! 가리지 마. 야, 아니, 마크한테 반대 맞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나누자, 진짜, 진심으로. 먹다가 죽겠다. 형의 의리를 볼게. 알겠어. 근데 이거 꼭 다 먹어야 돼? 나 다 먹을게. 자, 적당하다. 아, 나도 똑같아. 건강 활동을 위해서. 근데 자, 이거 건강해. 네, 건강한데 약간 좀 세제 냄새. 저희가 아까 미션을 받았어요. 건배사를 만들어야 되거든. 에이. 아, 멘트 다 하고 마지막에 건배사 건... 우리 이미 만들어 놨어. 나랑 제노. 뭐였지? 나 혹시 몰라. 13바. 그게 왜? 15 3켜 바닷까지. 13바. 자,
우리 네. 마크 씨가 대표로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 건배는 건배고요. 정말 진심으로 이 드림 이스케이프를 위해 시청해주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고생한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특히나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드림 이스케이프 제작부터 함께 고생해주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너무 같이 실천, 실행해준 많은 네오 프로덕션 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2024년의 드림의 활약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맞아요. 마셔보겠습니다. 15, 3켜 스무디 렛츠 겟! 요 드림 하고 먹어볼까? 자 이제 진짜 인사할 시간이네요. 잠시 뒤 6시에 공개될 스무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나만 말해? 아 그래도 소감을 한 명씩 용기가 안 나. 아 오케이. 한 명씩 그래도 오케이 그럼 짧게 할까? 짧게 우리 진짜 시간이 없거든. 오늘 라이브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어. 해! 그 나부터? 순서대로 진짜 많은 열정과 그런 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진짜 우리 앨범을 통해서 많은 그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시아! 네. 저희 드림이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와 진짜 근데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아시아 이 냄새 진짜 좀. 아 정말 저희 뮤비도 정말 이쁘게 찍었고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봐주신 그 트랙 비디오와 정말 이 티저 이미지 전부 다 드디어 정말 이 결과가 공개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또 이제 또 음악 방송도 하니까 음악 방송에서도 이제 뭐 풀 안무도 보실 수 있고 시캠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Thank you. 네, 진짜 이렇게 컴백 라이브 하니까 진짜 찐으로 컴백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되게 재밌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활동 그리고 2024년 제대로 재밌게 달려봅시다. 아이, 여러분도 오늘 진짜 이번 활동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청바지 Let's go! 이거 먹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고마워요 우와. 여러분 나이스 자 오케이 일어나자 그러면 건배스 아까 무슨 건배스 였지? 건배스 하나 더 있었잖아 나 오늘 마시고 죽는다 야 오늘 말리지 마 건배사가... 나 말릴 거니까 아 그냥 요드림으로 하자 그냥 요드림으로 하자 그래.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NCT 드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활동 때 봐요 요드림!